그래서 STS를 아까 닫았나? 여기 STS 있죠? 보드 2 돌려볼게요. 보드 2. 자, 조용히 하고 서서 들어봐요. 자, 화면 공유해드릴게요. 자,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. 보드 2, 우리 만든 거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 될거 아니에요. 자,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렇게 페이징 기능이 되고 있죠. 다른 페이지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. 이게 바로가기 하면 페이징에 맞는 데이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. 여기서 요청할 때 본인이 직접 써가지고 뭐 21페이지 보고 싶으면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. 그럼 21페이지에 데이터 나오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새 글을 쓰고 싶으면 새 글을 하셔가지고 기술하시면 돼요. 뭐야? 왜안 나와? 무슨 일이 아니에요? 라이터 추가 안 했나? 라이터 추가 안 했나 봐요. 컨트롤러 가셔가지고 아까 되지 않았나? 라이트 있나요? 라이트 있는데? 라이트 제이 뭐왜 이제 얘기해요? 라이트 점 JSP에? 아니 거기 때 맞지. 지금 커서 됐는데. 이거요? 이거 내가 이 바꿨구나. 라이 신청하셨는데 이건가? 라이 이건가요? 이거 오타 쳐가지고 이거 안 쓰면 어차피 라이트 가는데 추가하면서 에러 났나 봐요. 자, 그래서 백 해가지고 뭐 상세 보기 하면 페이지 정보를 가지고 가고 있죠? 아, 라이트 해야지? 리스트 올 하면 가고요. 색을 하면 이렇게 색을 쓰기 오죠? 입력하고 라이트 서브밋 하면은 내가 다시 안 돌려서 그런가? 라이트인가요? 라이트가 아닌가 보네. 이거 R 빼래요. 좀만 고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. 여기저기 에러 나서 저도 이 게시판이 마음에 안 드는데 좀 고쳐서 강의해 드리려면 버그 열려 잡아야 되니까 그냥 있는 대로 해 드리는 거예요. 좀만 바꾸면 버그 막 산더미야, 산더미. 뭐 이거야? 이거 안 쓰면은 자 이거 뭐그 아니 새글이죠 이거요 새글 되던 것도 하려니 힘드네 AAA 라이트 하면은 이렇게 처리 완료됐습니다. 새글 이렇게 써주죠. 글쓰기 글쓰다가 모디파이 하면 이글 해당 글 글번호 가지고 와가지고 페이지 만들고 있고요. 세이브 하면은 수정되죠? 그리고 요 페이지 정보 가지고 어디로 가겠어요? 리스트로 가겠죠. 세이브 리스트로 왔죠? 페이지 정보가 있어서 아까 작업하던 페이지로 왔죠. 1 추가한 거 들어갔죠. 페이징 기능 되고 맨 끝으로 가면 맨 마지막 데이터 됐죠? 자, 그래서, 저기 이미지 저런 거 넣으려면 어떤 거야? 이거야? 이거야? 어바웃미랑 밑에 이미지 저런 것들은 어바웃미 어딨어? 이거야? 이거, 그런 데 이미지 넣으려면 어디 해야 되냐고요? 이거는, 이거 안, 이거, 더블스리스쿨 코드잖아요. 더블스리스쿨 보면, 이거 맨날 얘기하던 건데? How to에, 어딨어? How to에 맨 밑에 내리면은 요거 있어. 메이커 웹사이트 스태틱 웹사이트? 메이커 웹사이트는 거? 스태틱 하나 안 보던 게 생겼네?
요거 예제예요. 트라이인 요 셀프에서 복사해서 쓴 거예요. 이미지 넣으려면 여기 보면 이미지 태그 있잖아요. 여기 있잖아요. 여기다 이미지 넣으면 돼요. 찾아 본인이 원하는 이미지 찾아가지고 넣으시면 돼요. 밑에 스태틱 못 보던 애네. 한번 볼까요? 어디 갔나? How to make a static website. 얘는 아 이건 필요 없는 애네. 이건 자기들이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인 것 같아요. 이건 자기들이 제공하는 웹사이트 설명인 것 같고요. 이거 갖고 하면 돼요. 걔가 얘예요. 이미지는 찾아서 넣으시면 돼요. 이거 어디서 찾아서 넣으면 돼요. 이게 이 부분이 지금 요거예요. 요거 이만큼 이만큼이 이 파일들이고 나머지는 인클루드 있잖아요. 나머지 윗부분 아랫부분은 여기 있고 윗부분 헤더 있죠. 이미지 바꾸고 싶으면 여기 이미지 추가하시면 되죠. 근데 할때 이게 리소스에 이미지 추가하셔가지고 경로 잘 하셔가지고 넣어주시면 돼요. 됐죠? 자, 이렇게 해서 페이징 기능이 있는 게시판 끝났고요. 다음에 댓글 할 예정이요. 댓글 하기 전에 제출 받아야 되는데 오늘은 자 프로젝트 좀 해보시고 남은 시간 프로젝트 하시고 하나 제출해야 되는데 안 나오셨네. 제출할 분이 전화 좀 해봐야 될것 같고요. 다 하신 분들은 다음 제출할 거 해보세요. 지금 코드 좀 확인하셔가지고 답변형 게시판 만들 수 있도록 좀 해보시고요. 어디냐? 기억이 안 나네. 여기죠? 다음 낼 거. 시험지. 우리 몇 번까지 했어요? 그럼 10번 하면 돼요. 10번까지 했죠? 11번 할. 10번 하세요, 그럼. 다 하신 분, 저거 좀 확인하시고 10번 하세요. 이것도 12월 21일이니까 이미 지났네. 이것도 해야 돼요. 제출은 내일 한분더 내셔야 돼서 내일 거둘 예정이고 미리 하세요. 이거 뭐 할수 있는 걸로 하세요. 할수 있는 데까지 해보세요.